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체키라우. 왔습니다. 실내 낚시터 체험해 보려고 왔고, 그래서 여기 지하에 아마 실내 낚시 카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주차장도 차를 꾸역꾸역 넣으면 한 7, 8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넓어서 주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낚시터 옛날에 그 금붙이 주고 막 그러는 토끼 낚시터 그런데 한번 왔었고, 이런 낚시 실내 낚시터는 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해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왔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이런 거 이렇게 뽑으면은 이게 번호표가 있었거든요. 번호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1등 상품, 2등 상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네요. 이게 옛날하고 좀 틀리게 좀 쾌적하게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습니다. 물비린내 엄청 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는 좀 그렇진 않네요. 생각보다 깨끗해요. 그리고 잠깐 쉬어서 쉬거나 커피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제 영상에서 새우낚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물비린내 안 나는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드리면 떡밥은 부활 정도만 묻혀주시면 되고요. 부활. 집어 넣으시고 지금 끼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친구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오. 오야. 챔질이 중요해. 거의 내가 봤을 때 물반 고기 반인 것 같아. 배운 대로 해야지, 배운 대로. 이게 약간 개밥 같은 느낌인데? 그지? 촉촉한 개밥. 냄새도 개밥. 가지야. 가지야. 내꺼 저거. 오, 뭐야. 오. 어, 끌고 들어가는데 막? 아니, 끌고 들어가. 뭐야. 야, 여기 물반 고기반이네. 야, 넣자마자 입질 와. 오케이. 입질 와, 입질. 계속 먹어. 야, 물속에 보이네. 물고기 보여. 놓쳤어. 세월을 낚는 거지. 실내에서. 입질 없으면 바로 꺼내. 이게 금방 풀어지네. 오케이. 입질 왔고. 쑥 들어가야지. 쑥. 깨작깨작 먹다가 끝난 것 같은데. 문제가 이거였어. 바다 낚시는 애들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빡빡 무는데, 민물 낚시 같은 이런 방식은 애들이 조심성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 뭐야. 아, 뭐야. 막 끌고 가는데? 끌고 가도 이거, 씨. 끌고 가도 효과가 없단 말인가? 야, 엄청 큰 게 지나가는데? 언제 땡기는 거야?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 네. 이 친구의 역방향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네. 빼주시는 거거든요. 네. 이따 잡으시면, 네. 잡으면? 네. 잡고요. 팔찌 드렸죠? 네. 팔찌 태그 한번 해주시고. 팔찌 태그하고. 아. 이게 무게가 나와요? 앞쪽 보시면, 오예! 375. 두 끝, 10포인트. 아, 이거 땡놀이네. 오케이, 한 마리 손맛 받고. 나이스. 카메라 끌까 고민하던 중에 잡았어. 아야야, 가만히 있어봐. 나 다칠 것 같아. 힘이 엄청 세. 오, 빠졌어. 나이스. 아, 미안하다. 아, 목젖에 걸린 것 같아. 고. 있는 거야?
야, 842. 와우, 게임이 있나 봐요. 땡놀이 하듯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야, 상품도 있네. 게임 룰을 다 알 순 없지만, 어쨌거나, 이걸로 이제 누적이 되니까, 알아서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은, 포인트로. 야, 라면이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대박입니다. 지금 내가 잡은 게, 뭐지? 여긴 없네. 와, 나 역대급으로, 나 이렇게 큰 물고기 손으로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어. 대박. 오케이, 감 잡았어. 딱 끌고 들어갈 때가 있네. 끌고 들어갈 때 채야지. 내가 야곱야곱 할 때 챔질을 했더니 반만 잃고 지금 손해율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끌고 들어가, 끌고 들어가. 안 들어가? 봤지? 걸린 거. 오케이, 알았어. 와, 물고기는 보이는데 지금 내 잡지를 못하다니. 잉어 막 이런 거 저기 지금 보이는데. 아까 상어도 엄청 길다란 거 지금. 잠깐. 야, 땡겨. 천천히. 그렇지. 땡겨. 그렇지. 자, 이쪽으로 땡겨와. 끌고 와. 살살 끌고 와. 끌고 와. 그렇지. 됐다. 진정. 진정. 너 생선이랑 느낌이 달라. 몸부림을 치니까 이렇게. 거기 걸린 거야? 태그, 빨리 와. 너 손 태그. 아, 했어요? 자, 두구. 563. 네. 제일 큰 게 8kg. 걔는 한 이만해요. 8kg요? 네. 보통 많이 올라오는 건. 많이 올라온 친구들은 1kg가 좀 안 되는 애들이 많고. 저 87, 네. 870 아까 잡았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보통 대다수인데. 엄청 큰데? 아까 870도 들기 힘들던데. 네, 870도 큰 편인 거예요. 네. 손맛을 봤네. 오이, 그렇지. 엄마야. 너무 세게. 야, 나이스. 맞냐? 들어가라. 애기가 왔네, 애기가. 예스. 아, 대박. 내려갈게. 옆으로 꼈다고. 아이스코인 꼈어. 반대를 꼈어. 막 살 뜯어지는 느낌인데? 네. 사장님, 얘 이거 치킨 주세요. 코에 꼈어요, 코에. 뺐다. 태그했어? 내가. 482. 망퉁.